소통을 위한 심리대학법, 오늘은 생각이 다른 상대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각하는 즐거움, 시채널 LBC 소장 임초롱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내용은 생각이 다른 상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경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경청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었던 그런 경청과는 좀 다른, 조금 더 강력한 기술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제가 한 가지 우화를 좀 드려볼게요. 옛날에 어떤 왕국의 공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공주가 약간 좀 칠실 맞았던 것 같아요. 좀 어리기도 했었고. 그래서 달을 따달라는 소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국이 난리가 났죠. 아무도 달 따는 방법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했지만 결국 실패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한 광대가 자기가 따오겠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를 한그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공주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공주가 막 마음의 용병까지 얻어서 쓰러진 그 상황에서 그렇게 광대가 나서니 왕은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의심도 되기도 한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뭐더 이상 붙잡을 곳이 없으니까 그래 네 맘대로 해봐라. 한번 할수 있으면 해봐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광대가 이제 공주를 찾아갔습니다. 물어봤죠. 공주님 근데 달이 저렇게 크고 저렇게 멀리 있어가지고 저거 가꾸면 둘 데도 없을 것 같고 어떻게 가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죠? 공주님이 아니 달이 뭐가 커 저렇게 엄지만한데 바보네. 광대가 아 그렇군요. 공주님 역시 똑똑하십니다. 또 물어봐요. 근데 공주님 근데 그저 달이 막 너무 차갑거나 막 그래가지고 가꾸면 저거 만지지도 못하실 텐데 괜찮겠어요? 공주가 말을 합니다. 야, 달이 뭘 차가워. 저거 딱 보면 모르겠어? 저거 순금덩어리인데 순금은 안 차가워. 아, 그래요. 그래서 다음날 그 광대가 순금으로 달 모양의 이제 보석을 가지고 갔다가 전해줍니다. 공주가 좋아해요. 야, 달이 진짜 왔네. 그래서 이제 해결될 것 같았죠.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날 달이 또 떠요. 왕국에 난리가 났습니다. 야, 너 어떡할 거야? 네 말만 믿고 줬는데 오늘 달또 뜨잖아, 지금. 공주한테 뭐라고 설명할 거야? 이 광대가 잠깐 고민하다가 또 찾아가요, 공주를. 공주님, 저기 달이 또 떴는데 저건 뭐죠? 공주가 말을 합니다. 야, 바보야. 달은 원래 여러 개였어. 예전에도 달떠 있을 때 호수에도 달 있었고 내 찻잔에도 있었고 달이 얼마나 많았는데 이 달도 내 이빨 나는 것처럼 또 새로 나는 거야. 광대가 아유 역시 공주님은 너무 똑똑하세요. 제가 이 얘기를 들려드린 이유를 아시겠나요? 내가 아무리 맞는 이야기여도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과 상대 생각을 듣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상대 생각을 들으면서 소통을 해나가면 훨씬 더 문제가 쉽게 풀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훨씬 더 편안한 해결책을 얻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옳음 혹은 여러분들의 지식을 가지고 상대를 바꾸려고 하면 거기서부터는 소통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상대의 생각을 들으면 훨씬 더 쉬운 협상이 될 수도 있고요. 훨씬 더 여러분 거를 내주지 않아도 돼요. 훨씬 더 편한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들려드릴 이야기들이 이제 좀더 강의적인 이야기를 좀 들려드려야겠죠. 우리가 상대의 생각을 단정짓지 않고 읽어내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우리가 개미라면 페로몬을 통해서 생각이 서로서로가 전달이 됩니다. 그런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서 생각이 전달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언어라는 부호로 바꿔서 상대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상대는 그 언어를 받아서 그것을 그 부호를 다시 생각으로 바꿔서 자기 안에 저장을 하죠. 그러면 그 안에서 거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언어, 크게 나누면 언어와 비언어인데, 여기서 이제 메러비안이라는 과거 사람이 언어가 7%가 중요하다는 것처럼 이제 요즘에 와전돼서 쓰이고 있다고 제가 첫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물론 불일치할 때는 언어보다 비언어가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좋아해. 이거랑, 아, 좋아한다고. 이거랑 두 가지 중에서 두 번째 거를 생각해보면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거. 언어는 좋아한다였지만 비언어가, 비언어는 언어 이외의 모든 것이니까요. 비언어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거짓이야 라고 판단한다. 이거니까요. 이제, 하지만 이제 이 일치했을 때 어떻게 할 건가는 저는
강의를 드리고 있는 거죠. 물론 브리치했을 때 이야기도 드리고 있지만.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것들. 우리의 생각이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좋아해라는 단어와 그리고 좋아해라는 말을 할 때 이런 표정과 손동작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부호예요. 기호 같은 거죠. 이런 표현들. 그래서 이런 표현은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긴 하지만 내 생각 그 자체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상대 머릿속에 넣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약속해놓고 이런 것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게 배달 사고가 일어나요. 배달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가지는 본질은 우리의 행동이나 언어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나쁘게 말하면 흐리멍텅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호화라고 하는데요. 이걸 우리의 생각이 부호로 돼서 전달해야 된다. 이거에 관해서는 재밌는 실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부들을 이렇게 쫙 앉혀놓고요. 어떠한 문장을 들려주고 자, 이 문장은 부부간에서 어떤 뜻일까요? 라고 해서 객관식으로 돼요. 그래서 막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체크를 했는데 보통 이렇게 체크를 하면 오래 산 부부들은 많이 일치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뜻으로 말했을 거다. 그런데 막 30년, 40년 산 부부들도 막 30점 나오고 막 이래요. 30% 맞추고. 그러면 대화 중에 한 70%는 서로 딴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막 이쪽에 아내와 저쪽에 남편 그 처음 보는 사람이 막 90점 나오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 문항들을 몇 가지 예시를 드리면요. 이런 겁니다. 아이들 데리고 저녁 먹으러 나가자는 부인의 제안에 남편이 말해요. 애들 데리고 당신이나 다녀오구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이제 아내가 거기 다시 댓글을 합니다. 좋아요. 이 좋아요가 흔쾌히 동의한 것이냐 아니면 남편의 반응이 기분 나쁜 것이냐. 여기에다 체크를 하는 거죠. 부부가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르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좋아요지만 물론 여기서는 비언어적 메시지가 제외된 거긴 하지만 서로 느끼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느끼는 게 다르다는 거는 그 정보가 다르게 입력되어 있다는 거예요. 상대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그 대화 장소에 있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갭이 커집니다. 우리는 기억을 감정에 맞춰서 다시 끄집어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치 좋아요라고 안 하고 흥! 하고 간 것처럼 기억이 될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은 흥! 하고 간 것처럼 기억하고 한 사람은 아 너무 좋네라고 기억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억은 그런 거니까요. 감정에 맞춰서 상황을 재구성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항들을 쭉 나열해 놓고 이제 번호를 맞춰가요. 이제 제가 이제 오프라인 수업에서 이제 부호화 수업할 때는 이런 걸 가지고 그 자리에 오신 분들을 이제 테스트를 막 해보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하고 이제 또 어떤 것도 하냐면 각자 이렇게 애매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것과 객관식 문장을 막 만들어서 서로서로가 막 테스트를 합니다. 굉장히 재밌죠. 내가 만들어낸 게 이렇게까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놀라워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다 다른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다 새로운 상황을 접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과거의 경험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게 다르게 보여요. 똑같은 걸 경험해도. 그리고 심지어 같이 경험을 했어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거기에 빠진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게 부호화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가? 그래서 나오는 게 경청입니다. 그래서 경청은 단순히 잘 들어라가 아니라 상대와 나의 생각을 일치시켜라입니다. 그래서 상대와 나의 생각을 일치시켜야 그게 진짜 대화고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경청을 안 하고 그 사람과 내 생각이 불일치한 상태로 관계가 가면 나중에 서로 딴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정말로 외로워서 같이 시간만 때우고 있는 게 되는 거죠. 아까 그 공주 달 못 따줘서 발을 동동 구르던 그 신하들이 되는 거예요. 머리에 지식은 많죠. 저 달의 지름을 알지도 몰라요. 그런데 공주한테 달은 못 따다줘요. 왜냐면 공주의 생각을 모르니까. 실제로 달을 따오면 난리 나죠. 달이 지구로 오면 중력도 바뀔 테고 조수의 간만의 차도 뭐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거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지구가 멸망하겠죠. 그런 얘기를 하면 공주한테 뭐 씨알이나 맥히겠어요?
그래서 경청이 중요한 겁니다. 경청은 절대로 단순히 듣기만 하는 기술이 아니에요. 생각을 맞추는 기술이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는 경청은 잘하는데 대화는 잘 못해요. 저는 경청은 잘하는데 소통이 잘 안 돼요. 그건 경청이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대화할 때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을 안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경청이 아니에요. 그냥 대화할 때 말을 안 한다고 해서 경청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상대가 말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경청을 좀 다르게 접근하셔야 돼요. 상대와 나의 생각을 맞춘다. 그건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경청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을 해볼게요. 친구가 어젯밤에 술을 엄청 먹었어요. 그래서 술병이 나서 괴로워요. 아, 죽겠대요. 막 토해서 얼굴도 막 하얘요. 그때 반응 세 가지가 있다고 치자고요. 아, 나도 술병 많이 나봐서 알아. 그거 뭐, 그 뭐뭐뭐 먹으면 해결될걸? 자, 두 번째. 자, 방금 첫 번째 반응이에요. 두 번째는 그만 아파하고 일어나. 그래도 좀 움직여야 좀 신이 나서 활발해지지. 자, 이게 두 번째 반응. 세 번째. 많이 괴롭겠네. 세 번째. 자, 이 세 개 중에 일단 경청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가까운 건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의외로 첫 번째로 대답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경청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세 번째입니다. 많이 괴롭겠구나. 제가 일부러 답을 좀 적게 선택하시라고 짧게 했어요. 짧은 문장으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가치 판단을 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치 판단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대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이어나갈 가능성이 커요. 경청에 굉장히 강력한 기술 중에 하나는, 강력한 기술인 이유 중에 하나는 상대와 나의 생각을 맞춘다도 있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는 상대가 자기 정보를 더 많이 준다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따가 뒤에 제가 대화가 쭉 이어지는 예시를 보여드릴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들으시면서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틀리신 분들을 위해서 문제 하나 더 내볼까요? 애인하고 무심코 헤어지자고 친구가 그랬어요. 그래갖고 정말로 헤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솔로가 된 친구가 왔어요. 그 친구한테 뭐라고 해주면 좀 경청에 가까운 말일까요? 그래? 후회할 거 좀 신중하지 그랬어. 자,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아, 뭐 애인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뭐 애인이 평생 걔 하나겠어? 이제 그만 털어. 자, 세 번째는 많이 괴롭겠네. 그래도 참 많이 사랑했던 사이 같은데. 예, 아시겠죠? 세 번째예요. 내가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 것. 상대가 지금 말한 것 혹은 상대의 행동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경청의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도 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더 강력해지는 순간을 제가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예시는 그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예시는 회사에 다니는 자기 딸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시를 만들었는데 이 예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예시에 좀 맞춰서 내용을 좀 바꾸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경청의 태도가 얼마만큼 상대의 깊은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가를 제가 쭉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몇 가지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들을 제가 찝어드릴게요. 자, 그러면 대화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직장에 갓 들어간 딸이 회사에서 돌아와서 평소에 같이 먹던 밥이 있었는데 같이 이제 저녁을 먹었었었는데 평소에는 좀 퇴근이 항상 일러서 근데 오늘 갑자기 퇴근하더니 나 오늘 밥 먹기 싫어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아빠 입장에서 아니면 뭐 남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거를 이제 생각으로 넣어야겠죠. 그 문장을 생각으로 넣어야 돼요. 아, 밥 먹기 싫은가 보구나. 혹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나 보구나. 이 두 가지가 다 경청의 태도처럼 보여요. 이 상대의 생각을 읽어서 그 생각을 돌려주는 거예요. 가치 판단 없이 상대의 생각을 돌려주는 거예요. 경청은. 그런데 자, 상대가 정말로 배가 고프지 않아서 밥을 안 먹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돌려주면 아, 배가 오늘 고프지 않구나. 아, 오늘은 밥 안 먹어도 되는구나. 아, 배가 고프지 않은가 보구나. 이게 경청의 태도예요. 경청이라고 생각해요. 기존의 경청 수업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경청은 상대의 생각에 맞는, 맥락에 맞는 것을 읽어야 돼요. 그게 경청입니다. 여기서의 맥락에 맞는 것을 판단하려면 얘가 회사에서 왔고 힘든 일이 있어 보이니 회사에서 힘들어 상황이 접했다. 회사에서 이 바깥에서 힘든 무언가가 있었다. 힘든 일 때문에 밥을 안 먹는다는 정도까지는 맥락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면 내 대응이 달라지죠.
혹시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이야기해 볼래? 자, 두 가지의 문장이 다 경청처럼 보여요. 배고프지 않은가 보구나.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얘기해 볼래? 그런데 여기서 진짜 경청은 뭔가요? 두 번째죠. 얘기해 봐라 라는, 너의 이야기를 들어주겠다라는 게 경청이에요. 그런데 말을 돌려주는 거, 배가 고프지 않은 거 보구나, 밥을 안 먹고 싶은 거 보구나, 이건 경청이 아니에요. 그냥 말을 고지고대로 돌려주는 건 경청이 아닙니다. 그래서 맥락과 상대의 생각을 돌려줘야 돼요. 그래요. 자,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얘기해 볼래?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또 뭐라고 할까요? 아, 나도 동생처럼 놀고 싶어. 나도 동생처럼 놀고 싶네. 예를 들어서 그 동생이 뭐 수험 공부를 하고 있는,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험생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지금 제가 여러 몇 가지 문장을 봤는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선택하는 게 가장 경청 같은지 한번 보세요. 요즘 회사가 힘든가 보구나. 너도 놀고 싶다는 거구나. 동생 이름이 영이면 영이가 놀고 있어서 걱정이구나. 자, 여기에서의 경청은 뭐예요? 가장 경청에 맞는 문장은. 문장으로만 보면 너도 놀고 싶구나예요. 근데 우리가 맥락으로 이해하고 상대의 생각을 가지고 유추를 하는, 이 정도를 유추할 수 있으면 요즘 회사가 힘든가 보구나가 경청입니다. 상대 문장에는 회사 얘기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회사를 다니지 않는 동생, 그리고 회사에서 갔다 온 이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회사가 힘들구나,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은. 그러면 나는 그 부분을 돌려주는 게 경청입니다. 그냥 단순히 문장을 돌려주는 거면 너도 동생처럼 놀고 싶구나, 이게 경청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경청은 맥락을 읽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너도 놀고 싶다는 거구나, 이거 선택하지 마시고요. 회사, 요즘 회사가 힘든가 보구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뭐라고 대꾸 할까요? 그래, 부장님은 회의에 매번 늦는데 아, 난 한 번 그런 건데. 자, 이제 슬슬 뭔가 좀 나오기 시작하죠. 자, 여기서도 제가 객관식으로 됐어요. 이 중에서 뭘 고르시지 한번 골라보세요. 너도 매번 늦으려고 하는 거구나. 이거 고르실 분 없겠죠. 부장님이 회의에 늦지 않기를 바라는구나. 부장님도 혼인하길 바라는구나. 네 번째, 너로 낸 부장님은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구나. 여기서는 뭘까요? 여기서는 문장으로만 보면 부장님이 회의에 늦지 않길 바라는구나 일 텐데, 굳이 여기서 경청이라고 생각하면 네 번째입니다. 공감해 주는 거예요. 상대의 지금 감정을. 부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부장님의 지금 뒷담화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약간 한편이 돼준다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상대의 더 깊은 마음을 꺼내는 거예요. 자, 좀 계속 볼게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요. 계속 따라오면서 놓치지 말고 따라오시면 경청에 대해서 좀 더 사고가 열리실 거예요. 그래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난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제일 일찍 출근하는데 정말 너무 실증나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네 가지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회사 일찍 가야지. 계속 일찍 가야지. 회사 계속 일찍 갔다면 잘하고 있네. 자,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뭔 개소리야 점점점이 되겠죠. 그 정도면 회사 가는 거 좋아하는구나. 이건 정말 더 이상하죠. 요즘 회사 가는 것에도 실증을 느끼고 있구나. 여기서는 네 번째겠죠. 쉬워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아, 가끔 난 회사 가는 게 너무 지겨워. 그래도 돈 받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 안 되겠죠. 이건 회사 가는 게 지겨운 게 아니라 일하기 싫은 거 아니야? 이건 정말로 그대로 가치 판단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입을 닫아버려요. 아니면 논쟁이 시작되거나. 세 번째, 단순히 회사 가는 게 싫은 게 아니라 가끔 지겹기까지 하는구나. 상대 말을 이제 그대로 돌려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 말에는 진실이 담겨있기 시작하거든요. 저 자기의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그 사람의 부호는 그 사람의 생각과 일치하는 순간이 지금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돌려줘도 이제는 경청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얘기합니다. 맞아, 난 나를 소모시키는 것 같아. 이게 내 길이 맞나 싶기도 하고, 부장님 눈빛도 싫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뭐라고 할까요? 회사에서 다른 무슨 일도 있었어? 그렇게 부정적인 태도는 배울 수가 없어. 회사에 연관된 모든 것이 싫게 느껴지는구나. 자, 여기에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도 포인트가 또 하나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그렇게 부정적인 태도는 배울 수가 없어. 이거로는 상대의 입을 닫을 거라는 거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1번을 선택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아, 1번, 1번이 왜 나빠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경청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생각을 맞추는 거라고 했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더 많은 정보를 쏟아내게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처럼 회사에서 다른 무슨 일 있었어라고 물어보는 순간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고 있다가 다른 사고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 다른 무슨 일? 이러면서 다른 걸 찾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더 깊이 들어가려고 했다가 탁 멈추고 올라와 버리죠. 더 나한테 깊은 얘기를 안 해버리는 거죠. 이런 사소한 차이들이 실은 대화에서 많은 부분을 좌지우지해요.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세 번째, 회사에 연관된 모든 게 싫게 느껴지는구나. 이거는 거의 상대 말을 그대로 돌려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상대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내가 다른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충분히 더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넘겨버리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깊이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럼 나는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은 정보를 얻으려면 또 앞에 절차를 다시 밟아야 돼요. 물론 상대가 너무 많이 얘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질문을 통해서 입을 막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경청의 루트와는 또 다른 루트인 거죠. 다르게 활용하는 방법, 반대로 활용하는 방법이겠네요. 그러면 상대가 뭐라고 할까요? 아, 회사가 다 싫은 건 아니야. 아, 근데 부장님 갑질은 진짜 견딜 수가 없어. 이제 슬슬 더 본심이 드러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뭐라고 할까요? 첫 번째, 부장님 입장도 있겠지. 이게 아닌 건 아시겠죠? 부장님도 팀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좋은 면을 봐봐. 아, 말은 좋죠. 근데 이게 경청이 아니에요. 상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자, 세 번째. 아, 부장님이 특별히 싫구나. 어떻게 하시는데? 질문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앞에처럼, 다른 일 있었어? 이러면 상대는 다른 데로, 뭐가 있었지? 다른 사고가 돼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는데 그 사람한테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더 깊이 얘기하도록 물어보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을 점점 더 깊은 정보를 줄수 있도록 끌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뭐라고 할까요? 아, 정말 쓸데없는 소리만 늘어놓아.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고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를 모르지. 진짜로 깊은 내면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여기서 또 골라볼까요? 관심을 좀 둬. 부장님이 왜 그러나? 첫 번째요. 두 번째, 네가 좀더 현명하게 굴어야지. 자, 세 번째, 그런 쓸데없고 이기적인 소리는 진짜 듣기 싫지. 자, 이건 뭐 아시겠죠? 세 번째요. 그럴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장님에게 인정받는 건 불가능해. 완전 불가능한 거야. 완전 내로남불이지. 기준도 매일 달라. 막 쏟아지죠? 이때도 골라볼까요? 좀더 열심히 해봐. 첫 번째요. 두 번째, 대신 내가 인정해 줄게.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아요. 아, 대신 내가 인정해 줄게. 참 좋은 말인데 짜증이 확 올라옵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건 네가 아니라 부장님이야. 라고 속마음이 들면서, 그래, 넌참 좋은 사람이구나. 빠이빠이가 되겠죠. 자, 세 번째, 부장님은 직원들을 인정하지 않아서 패배감을 느끼게 하는구나. 상대의 말을 그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자, 지금 예시를 쭉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아, 경청이 저렇게 다양한 패턴이 있구나라고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상대 말을 돌려주는 거다? 그게 경청의 전부가 아니에요. 상대 말을 돌려줄 때는 상대가 정말로 나와 대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진심이 요구하고 있을 때는 그 말을 그대로 돌려주는 게 경청이에요. 그런데 상대가 아직 진심을 열지 않았고 그 상대가 다른 정황상, 맥락상 저 말과 저 사람의 생각이 좀 갭이 있다면 저 사람의 생각으로 유추한 것을 가지고 경청의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근데 그게 너무 과해선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중립적이고 덜, 내가 저 사람을 봤을 때 아, 이 사람이 이런 생각에 판단이 서도 조금 덜 들어간 상태로 그냥 너는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아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아, 오늘 무슨 일 있었어라고 조금 열려서 물어보죠. 그래서 서서히 들어가면 됩니다. 내가 알것 같아도 상대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도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질문해서 그 사람의 사고를 막지 말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를 더 깊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거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상대가 한 대답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수할 때 질문을 통해서 대화가 이어진다는 생각으로 갑자기 막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대답을 가지고 질문 안 하면 상대 입장에서는 내 대답은 무시하네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질문을 그 심도 있게 대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건성건성해요.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있죠. 아, 이런 예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청의 새로운 면을 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경청이 얼마만큼 상대와 소통에 큰 영향을 주는가. 단순히 듣고 반응하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경청은 상대의 생각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기술이고, 그리고 최대한 상대와 생각을 맞추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깊이 있는 얘기를 하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예시를 보니까 제가 어떤 뜻으로 드린 말씀인지 아시겠죠? 딱 느낌이 오시죠? 그 예시 패턴을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한번 바꿔보세요. 다시 이렇게 쭉 보시면서. 그러면 아, 내가 그 소통이 잘 안 되던 사람의 말을 이렇게 끌어올 수 있겠구나, 아,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 경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해요. 해독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교감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상대가 지금 어떤 뜻인지를 해독이 안 된 상황에서는 조금 펼쳐진 상태로 어떤 걸 선택할지 모르니까 그런 질문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좋아해요? 라고 질문하지 마시고 그냥 음식 뭐 좋아하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조금 더 열린 질문을, 상대가 선택할 여지가 많은 질문을 던져서 그 상대에게 좀 더 자기의 정보를 더 많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의 생각이 충분히 해독이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교감이 시작되는 거죠. 공감해주고 그때부터는 이제 상대의 말을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이제 대화를 하다가 그런 확인이 필요한 그런 순간들이 올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생각을 맞춰가는 것, 그게 이제 경청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적극적 경청에도 금기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 같은 말을 너무 반복하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게, 뭐 이런 것들. 야, 그거 참 재밌네. 아, 그거 참 재밌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상대를 맥 빠지게 해요. 그리고 앞서 말했지만 지레짐작하는 거. 그래서 섣불리 상대의 감정을 판단하고, 아, 그거 뭐 할 만한 거 아니야? 아니, 그 정도면 뭐 슬픈 것도 아니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상대의 입을 막을 뿐더러 관계까지도 흔들리게 만듭니다. 오늘은 예시로 이렇게 적극적 경청 어떻게 풀어가면 이렇게까지 상대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것을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적극적 경청을 진짜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것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시로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셨을 거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디테일한 이론적인 얘기를 드릴 테니까요. 오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꼭 다음 시간 강의까지 같이 한번 들어주세요. 오늘 강의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이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건 내가 상대의 생각을 모르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가 생각을 드러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될 가능성도 있고요. 안 돼 있을 가능성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걸 맞추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 왕국의 가장 바보는 공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공주보다 더 바보는 신하들이었을지도 몰라요. 가장 바보처럼 보이던 광대야말로 어쩌면 가장 똑똑한 사람일지도 모르죠. 여러분들의 경청을 잘하면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얻으셨길 바라고요. 그리고 예시를 통해서도 다양한 통찰 얻으셨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전해드린 내용은 제 책 마음을 훔치는 대화법에도 일부 내용이 있고요. 스몰토크에서도 관련된 훈련 방법이나 이런 내용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출간한 책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LBC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필수인 거 아시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